방위산업 출범 후 변치 않는 불안 요소. 돈과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직면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돈과 시간. 사업비용을 투자를 하라. 그러하니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삼성항공의 담당자들은 애간장을 써줄 수밖에 없는. 불안, 신뢰를 잠식하고. 2003년 12월까지 양산 계약을 맺지 못한다면 로키드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까지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불안을 넘어서는 길은 오로지 배수의 진. 로키드가 협상 결렬을 겪고서라도 관철시켜야 되겠다. 불안을 넘어 우리가 바라본 꿈.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전체 프로세스를 배운 것뿐만 아니고 손으로 실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우고 익혀서. 그 한국형 전투기, 그 KF-X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토양이 되었다. 우리의 것을 만든다. 대한민국 항공우주개발사의 위대한 역작. T-50 고등훈련기 개발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란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공군 항공사업단 소속으로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에 참여하신 고심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심재입니다. 삼성항공 소속으로 기초연구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T-50 개발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신 김영준 전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역시 삼성항공에 근무하시며 록히드 마틴사와 계약관리부터 수출사업까지 T-50 사업에 참여하신 이용식 상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식입니다. T-50의 체계 개발은 공군이 관리하고 삼성항공과 록히드 마틴의 업체 주도형으로 진행됐습니다. 무려 3개 기관이 함께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형태로 공동 개발이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용식 상무님, 이제 국방부와 삼성항공 그리고 이제 록히드 마틴 간의 3자 계약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큰 사업이고요. 또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의 틀을 잡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군관리 업체 주도 방식에서 주계약 업체가 삼성항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군하고 삼성항공 사이에 주계약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키드는 삼성항공하고 개발 계약을 맺게 되겠는데 그 로키드와 삼성 사이에 맺어지는 개발 계약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술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 기술 지원 계약,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발 분담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T-50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로키드가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를 구성하는 여러 내용들 중에서 로키드가 담당하는 부분들을 직접 개발하거나 만들어서 삼성항공에 납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항공하고 로키드 사이의 그 기술 지원 계약이나 개발 분담 계약은 1997년도 9월 달에 맺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계약이 맺어진 걸 공군이 승인을 한 상태에서 1997년 10월에 삼성항공과 그 공군의 주계약이 발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말부터 8년간의 체계개발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됐군요. 예. 기술 지원과 개발 분담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 있어서의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김영준 전무님, 우리 이제 초음속 제트기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계약과 이 사업의 진행 방법도 당시로서는 정말 흔치 않은 방법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예. 혹시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좀 독특한 측면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 이제 체계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경영진을 포함해서 뭐 밑에 실무진까지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던 사안이 좀 큰 매크로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돈 문제였습니다. 제일 큰 건 돈이었는데 당시 저희가 체계개발 계획으로 올렸던 예산은 미화로 약 23억 불 정도가 추산이 됐었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당초에 맨 처음에 올렸는데 그 자체도 이제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KDI에서 여러 가지 국가의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는 과정에 그 전체에 대한 예산도 좀 삭감이 좀의 필요성 얘기가 나왔고 일단 제일 먼저 첫 단계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방부에서 심의가 일어날 때 한 3억 불 정도가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여억 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한참 구체적인 얘기들을 따지고 있었는데 KDI가 그 예산에 대한 부분 외에 또 크게 내렸던 부분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제 민간 업체의 투자 분담. 뒤에서도 좀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약 30%에 해당하는 전체 예산의 30%를 삼성항공이 당시 17%,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이 13%를 분담하는 안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감대가 그냥 쭉 형성이 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주도해야 되는 체계 종합 업체인 이제 주계약제인 삼성항공 입장에서도 처음 이런 국방 방위 산업에 3천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입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애로사항이었고요. 무엇보다 사업이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8년간 개발이 체계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성공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양산을 하게 되는데 양산 사업 물량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비행기를 납품하면서 환수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뭐 말할 수 없이 높아지는 기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한 3천억 원 투자하는데 한 3천억 원 정도가 또 이자가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경영진도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아마 그룹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 있게 고민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는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약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다라고 이게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항공기 개발이라는 것이 통상 한 10여 년이 걸립니다. 그 앞부분에서 저희가 탐색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8년이라는 사업 기간을 예상을 했고 그중에 한 5년 정도가 설계를 확정을 해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성숙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저희 기억으로 한 최소한 반년, 6개월 정도 이상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체계 개발 기간 전체 마스터 플랜을 놓고 상당한 진통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모두가 사업은 참 우여곡절 끝에 보내기 위한 공감대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잘 만들어 나왔지만 예산, 돈과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직면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든 우리가 무기체계의 개발 과정에서 이제 얻어지는 두 가지가 예산 문제와 이제 기간 문제인데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이자 해당되는 부분이 본 금액만큼 또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 지적과 기본적으로 6개월이 부족했다라는 것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컸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용식 상무께서는 어떤 것들을 좀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 앞서 이제 탐색 개발에서부터 이 사업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쭉 설명이 되는데 실제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하자고 하는 내용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 그래서 한국 공군이 필요로 하는 훈련기를 만들자 하는 시각에서 이 로키드하고 탐색기화를 해보니까 이 항공기의 미래가 상당히 밝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로키드와 메이트가 되는 것은 참 좋은데 로키드와 가기 위한 초기의 정지 작업들을 잘 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 이 체계 개발이나 양산, 그 다음에 수출까지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여하이 동등한 내지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삼성항공의 협상팀들이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회사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주관하는 최초의 국방부 또는 나중에 공군 입장에서도 로키드를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에서 역할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각자가 어찌 보면은 좀 다른 사업에 대한 전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방부나 공군은 우선 군의 전략화라는 관점에 많이 추진을 하게 되겠고, 업체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체계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양산과 수출을 일으켜 보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 양산이나 수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록히드로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미 공군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서로 좋은 그 입장이 되기 위해서 초기부터 이제 삽화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록히드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또 항공기를 만든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지 되는데, 오히려 한국 정부나 이 삼성항공에서는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고, 거기에 추가돼가지고 사업 비용을 투자를 하라. 그러하니 돈을 받고 해도 지금 답답할 편인데 돈을 내야지 된다는 입장이 되니까 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그래서 자, 뭐 만약에 이 사항만을 본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으나, 이 사항들이 한국과 지속적인 그 관계를 맺어야 되겠고, 이 사업에 장래가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은 한국 정부나 한국의 그 전문 기관에서 검토한 대로 투자를 하는데, 내가 투자한 돈이 제대로 나중에 내 손에 돌아올 것이냐. 그래서 투자 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항공의 17%, 그다음에 록히드의 13%가 여하이 그 투자한 그 내용대로 돌아오느냐 하는 것들이 업체의 관심사였고, 삼성항공 입장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공군과 그 투자 환수에 관련된 합의서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에 그 업체 투자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록히드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삼성항공하고 그 개발 분담 계약을 맺게 됐는데, 그 개발 분담 계약에다가 투자 환수 조건을 추가해서 넣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기본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이제 투자와 환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록히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8년간의 체계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산이 진행되어야 되겠고, 또 이 양산이 이루어져야 한국 정부의 환수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는 그 T50의 그 한국 정부 양산 사업이 확정적이어야 된다라고 그 시점을 못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의된 시점은 2003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체계발 사업은 1997년 말부터 2005년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체계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이 사업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를 맺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3년 12월까지 양산 계약을 맺지 못한다면 록히드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까지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 투자 환수 조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항공 입장에서도 2003년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사업의 성패가 개발이 끝나기 전에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정해지는 그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항공이나 록히드가 이 사업의 한국 부분 아니고 뿐만이 아니고 양산이나 수출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러면 양산 사업을 하거나 수출 사업을 할 때 록히드는 무슨 일을 하고 삼성항공은 무슨 일을 하느냐, 또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나는 무슨 일을 할 거고 내가 할 몫은 전체 사업 비용의 몇 퍼센트가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한국 정부나 삼성항공에서도 미래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록히드가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드는 것을 보니 T50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양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희망하는 수출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이제 점쳐볼 수 있는, 그래서 의미를 거기다 크게 두고 유리한 그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제 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삼성항공이나 한국 정부가
로키드와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또 끝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로키드가 기술 지원이라든지 개발 분담 업무를 한다고 하는 사항들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승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 사업에 관련된 그 국가의 기술이 한국 정부 또는 이제 업체에 넘어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설사 로키드와 삼성항공 간의 그 체계발 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그 사항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발효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1997년도 10월 달에 이 체계발 계약이 발효되는 시점에서도 아직 그 미 정부가 이 그 로키드의 기술 지원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기술자가 파견되느냐 또는 기술 자료가 한국으로 넘어오느냐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 결정되지가 않고, 또 이걸 담당하고 있는 그 삼성항공의 담당자들은 뭐 애간장을 그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려운 그 시간들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항공이 로키드하고 협상을 할 때 에이 저렇게 힘든 거 로키드 말 들어주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들은 그게 기술 지원 계약이 되든 개발 분담 계약이 되든 또는 향후에 그 두 회사 삼성항공과 로키드 간의 그 장기간의 협력의 관계가 되는 계약이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나 공군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협상한 결과가 정부 입장에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또는 불평등하다라고 느껴지면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삼성항공은 이제 양측에 끼는 그런 형국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그 정부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뭐 큰 소리나 책상을 치는 경우 또는 뭐 로키드와 협상 결렬을 겪어서라도 관철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 협상장에 일어난 비화들이 여러 경우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기관의 임무를 좀 더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고 대표님, 이제 우선 공군은 TO-12의 소유군이고요. 또 체계개발 중에서는 이제 관리 임무를 좀 맡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관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금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 기간 내내 공군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관리를 했는지 실제적인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포괄적인 걸 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방 사업을 관리할 때 우리 관리하는 주체가 놓쳐서 허용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그 따지고 보면 뭐 나중에 감사를 받든지 하면
왜 이런 것들은 관리를 못했느냐, 뭐 인력이 없어서 그게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군이 처음으로 이제 그 대형 국책 사업을 관리하면서 아 이거 이런 건 최소한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서 거기에 중점을 뒀는데 그걸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ROC 그 군의 그 성능 요구들을 충족하는 설계가 돼 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걸 못하면 이 관리 잘못한 거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그 체계발까지 오면서 굉장히 그 험난한 과정들, 뭐 비용 부분, 뭐 기술적인 부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럼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체계 개발을 승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 관리를 해서 처음 성공을 개발한 기술을 획득해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술 관리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가? 그 삼성항공에 그냥 맡겨놔도 될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뭔가 주도해서 체계적으로 그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의 관리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영식 사무님이 이야기했지만 락히드하고 삼성 간의 계약이긴 하나 또 삼성은 그 계약을 안고 우리하고 이제 공군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락히드와 삼성 간의 계약이 잘 이행되는지 그게 이제 공군에서 판단할 때는 책임 소재가 있는 거는 아까 기술 지원 합의서라는 TAS하고 그 업무분담 하도급이라고 하는 워크셔 서브 컨트랙터 이 두 가지가 있었고 이제 그 위에 상위급에 이제 어떤 뭐 티밍 어그리먼트급에 TAA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잘 이행되는지 관리를 하자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락히드 분야의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락히드 현장 그 관리용까지 파견이 그러고 때문에 이제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사결정의 연속이거든요. 어떤 개발 처음에 생각했던 형상이 조금 변경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그 형상이 성능이 안 나오면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개발의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전체 개발 과정에서 보통 이제 확정되는 시기를 이제 CDR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보는데 그 이전부터 PDR부터 그 이제 형상 관리라는 그 절차를 적용해서 이제 개발자 삼성항공이 마음대로 형상을 바꿀 수 없도록 그래서 그 전에 형상에서 다음 형상으로 바뀌어 갈 때마다 그 변수가 뭐였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간이나 비용의 추가 소요가 있든지 또는 절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든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그걸 승인해 주는 그런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항공기 무기체 개발할 때 하는 관리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뭔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그 사업 관리자가 앉아서 개발자가 바꾸고 싶은 거를 내가 보니까 타당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통상 형상 관리 절차라고 합니다. 그 절차를 이제 정립을 하고 그걸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고 어떤 뭐 중요한 사안은 공군 본부 형상 통제 심의회까지 거쳐야 되는 그런 이제 절차들을 이제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이영식 상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TOC 체계 개발은 그 한참 개발하다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락히드하고 계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초도 양산이라는 형태의 양산 승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형태의 우리나라에서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항상 개발이 끝나고 나면 양산 단계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이제 정상인 절차인데 TOC은 한참 개발 중에 비행시험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양산을 승인하도록 이제 여러 가지 계약 조건과 기관과 비용의 압박이 그렇게 할 수 있 하도록 이제 그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계개발 사업 계획서 자체도 초도 양산하는 시점을 어디쯤 가서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그 초도 양산 승인을 하려면 뭔가 그 승인하는 조건이 있어야지 그 개발 중에 뭐 형상도 완전하게 개발되지도 않고 성능도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을
양산을 해달라고 승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군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그 기준을 만들어 줘야지만 이게 그 이제 개발자도 그 기준에 의거해서 하여튼 목표치를 세우고 어디까지는 최소한 뭐 성능을 만들어내야 양산이 초도 양산이 승인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런 포괄적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죠. 그게 이제 공군 항산의 관리의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 처음 해보는 거지만 잘 모르긴 했으나 그런 이제 그 외국 사례 이런 걸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관리했던 모든 기록들이 나중에 정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군에서 비용 정산하는 그 당시 부서가 공군 중앙관리단이라고 이제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중앙관리단이 티어 체계발 사업에 이제 비용 관리 측면을 이제 참여하면서 거기는 이제 비용 외에는 잘 모르니까 그 어떤 비용에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는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건지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공군이 이 사업 관리를 하면서 나온 결과물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물들 하나하나 승인하는 문건 하나하나가 결과에 반영되고 하는 그런 뭐 성과라고는 성과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공군이 그 철저하게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관리를 함으로써 서로 간에 마찰 없이 나중에 그 사업 종료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뭐 공군 말씀 쭉 들어보니 뭐 이전에 하지 않았었던 일들을 또 새로 또 시작하는 관점에서 또 ROC부터 네. 또 이 초도 양산 승인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용식 상무님, 이제 삼성항공과 로키드의 이 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제 공동 개발이라고 해도요. 서로 이제 다른 회사, 한국 회사, 또 미국 회사 이제 달리 있는데 이 계약서 내용이나 개발 과정도 좀 큰 차이가 있을 법한데요. 이제 실무적으로 삼성항공하고 로키드가 공동으로 진행했던 것이 어떤 것이고요. 이들도 대별해서도 큰 차이점도 있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T50 하면 그 삼성항공이 힘들여서 개발한 내용들하고 또 한국 정부가 관리한 부분하고 로키드가 같이 개발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큰 그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입장에서 보면 로키드가 하는 업무는 그 삼성항공을 위한 용역이나 그 하청 개발 업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들을 개발했느냐 또는 맡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따져보니 너무 중요하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삼성항공이 해외에서 구매한 것들 중에는 로키드 말고 다른 회사들, 뭐 엔진 회사도 있고요. 또 전자장비나 기계 개통 장비들을 만드는 뭐 랜딩기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회사들을 국내의 유수 그 방산 업체들과 힘을 합쳐서 국산화시키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우선 로키드가 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사업 비용으로 본다면은 전체 앞서 우리 김용준 전무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계발 사업 비용이 한 그 미어로 보면 한 20억 불,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 가량이 되는데 2조 1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로키드가 담당한 것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7억 불 정도가 이제 로키드가 담당하는 몫입니다. 그래서 비용 규모로는 이제 전체 부분에서 3분의 1을 담당했다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는 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 지원이라는 거하고 이제 개발 분담. 뭐 저는 개발 분담 또 우리 고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워크숍 또 이제 업무 분담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다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은 어찌 보면 좀 그 과외 선생님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 첨단 그 초음속 그 전투기급 비행기를 처음 만드니까 그 항공기를 만드는 제반 기술 자료 또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던 로키드의 그 엔지니어들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키드의 그 기술자들이 삼성항공의 엔지니어들이 개발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또 실제 기술 자료 만든 것들을 검토해서 같이 이제 분석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발 분담 업무에 대해서는 항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중에서
그 항공기 동체 말고 이제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날개하고 그다음에 그 어차피 그 고등 훈련기는 전자 장비들이 만들어 하니까 항공 전자. 그다음에 이제 이 비행기가 여하에 잘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 비행 제어. 그래서 날개, 항공 전자, 비행 제어 세 가지 분야를 개발하는 업무가 이제 로키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T-50 체계발 업무는 그 경남 그 사천이라고 하는 당시만 돼도 이제 아주 소도시에서 이루어졌는데 로키드의 그 기술 지원 계약에 의해서 로키드 엔지니어가 한창 때는 한 100명 정도가 사천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사람 100명이 그 사천에 와 있으니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 그들 중에는 그 단신 부임한 사람도 있지만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자녀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T-50 체계발 또 뭐 이 로키드 협력을 위해 가지고 사천시에서 거기다가 외국인 학교를 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온 그 로키드 엔지니어들이 자기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해주고요. 또 재미있는 사항들 중에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얘기가 20년 전 얘기인데 이미 그때 텍사스의 어떤 사람이 그 우리로 보면 요새 이제 실내 골프를 하는 그 시뮬레이션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사천에는 그 실내 골프를 할 수 있는 그 이제 장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얼마 하다가 이제 그 문을 닫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첨단은 아마 그 골프 시뮬레이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기술 지원은 그 말하자면 계약의 목표가 명확히 삼성항공 또는 이제 한국의 기술을 그 고등 훈련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명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분담은 어떤 부분으로 보면 로키드가 그 부분을 개발하지만 또 한 부분은 이제 우리도 그 개발에 참여를 해서 그 부분도 또 기술을 확보한다라는 목표를 가집니다. 특히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 구조물 중에서 날개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항공전자나 비행제어는 뭐 핵심적인 분야고 사실 그 항공전자나 비행제어의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미정부가 철저하게 그 관리하는 분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개발하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삼성항공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키드가 실제 그 날개라든지 항공전자 비행제어를 개발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항공기의 그 체계 종합, 전체 항공기의 그 사이즈 크기라든지 안에 이제 장비들을 쭉 배열하는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복잡한 기능을 아주 작은 부피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겠는데 그런 일들을 한 그 체계 종합의 결과를 그 날개나 그 로키드가 담당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기술 자료를 우리가 로키드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때 그 자료들을 줘야지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로키드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키지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술 자료를 만들었고 그것을 로키드한테 제시간에 줬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됐고 또 그거 줬으니까 이제 로키드가 이제 개발을 한 결과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로키드가 날개를 시제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전체로 다 따지면 이제 7세트를 만듭니다. 근데 초기에 이제 한 세트가 한번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날개가 이 크기가 크니까 일반 컨테이너에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그 해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선정하기 위해서 일반 그 컨테이너 선이 아닌 그 벌크 화물선에 뭐 곡물하고 막 같이 실렸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밀이나 이런 거랑 같이 실려가지고 한국에 도착을 했고 그게 이제 우리 항공기 조립하는데 이제 포함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부분은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날개 같은 것은 설계를 한번 하고 만들면 체계발 중에는 뭐 바뀌는 일이 없는데 소프트웨어는 그 개발 기간 중에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개정을 하니까 계약 기간 중에도 몇 번을 한다고 이제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성능이 담긴 기능이 담긴 소프트웨어는 체계발이 끝날 때 만들어지지만 이제 비행 시험이 이루어지는 그 사업 중반기부터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때 소프트웨어들이 오도록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한 관점이 되겠고 이 로키드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개발 진행되는 일정을 알다가 보니까 자기네가 담당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제때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 이교대로 엔지니어들을 투입해가지고 밤낮 가리지 않고 한국에서 필요라는 그 날짜를 맞추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로키드의 사람이 한 100여 명이 이제 한국에 왔고 또 한국 삼성항공 입장에서도 그 로키드가 담당하는 그 세 가지 날개나 항공전자 비행제어를 위해서 한 50명 정도의 인원들이 그 텍사스 포트워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키드 엔지니어하고 거기는 이제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 몫은 뭐 그게 보고서다 아니면 무슨 규격서다 도면이다 그럼 자기 직접 그려 만들어야 됩니다. 또 소프트웨어는 자기 맡은 부분을 이제 뭐 코딩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앞서 이제 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당한 개발 업무가 미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니까 공군에서도 그 분야를 잘 아는 그 공군의 기술 요원들 또 사업 전체를 뭐 일정이라든지 비용 납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그 현지에 파견이 돼가지고 이제 관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양대축이로 생각하는 그 기술 지원 계약하고 개발 분담 계약을 통해서 이 항공기 고등 훈련기 또는 그 경공격기라고 하는 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전체 프로세스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손으로 실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삼성항공 내에 쌓이게 돼 있고 또 한국에서도 공군이라든지 또 이 사업을 관리했던 뭐 국방과학연구소나 품질관리단 이런 데 다 그런 것들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현재로 봐서는 그 한국형 전투기 그 KFX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토양이 되었다. 그래서 사업을 관리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개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개발을 관리했던 부분이었고 또 관리라는 이름을 띄었지만 어떤 때는 또 그 엔지니어라는 그 사명감도 가지고 제대로 이 개발 업무가 진행되도록 열심히 그 관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물셀 틈 없어야 할 것 같은 비행기. 하지만 창문마다 작은 구멍이 있다. 그야말로 바늘로 뚫은 듯 작은 구멍이지만 사실 비행기 안전을 위해 엄청난 역할을 하는 장치다. 그 첫 번째 기능은 바로 기압 조절. 여객기가 나는 고도는 국내선의 경우 6.6km에서 8.4km, 국제선의 경우 7.8km에서 13km 정도다. 지상 10km 상공의 기압은 0.25, 즉 지상의 4분의 1 수준이다. 만약 이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항공기 내부의 기압을 지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외부와 기압차가 너무 커서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공기의 힘을 기체가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민항기의 경우 인체와 기체에 모두 유해하지 않은 약 0.7 정도의 기압을 유지한다. 비행기에 탔을 때 멀쩡하던 귀가 먹먹해지거나 사람에 따라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 이유는 바로 지상보다 낮은 기내 기압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지상의 70% 수준으로 기압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10km 이상의 상공을 나는 경우 비행기 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는 여전히 기체 구조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비행기 창문의 작은 구멍은 바로 이 위험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하는 완충 장치다. 비행기의 창문은 모두 세 개의 투명 아크릴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구멍은 가운데 창에만 뚫어두었는데 블리드 홀 또는 브레더 홀이라 부른다.
블리드홀은 비행 중 세겹의 창문 사이로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을 유발해 기체 안팎의 기압차를 조절한다. 뿐만 아니라 만약 기내에서 폭발과 같은 급격한 기압 변화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완충 장치가 없다면 밖으로 팽창하는 공기의 힘 때문에 세겹의 창문은 동시에 깨질 것이고 기내의 공기는 물론 물건과 사람까지 깨진 차창 밖으로 빨려나가는 사태가 발생한다. 하지만 블리드홀을 뚫어두면 기내에서 폭발이 발생해도 갑자기 팽창한 공기압이 구멍을 통해 흘러나가며 바깥쪽 창만 깨지게 돼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이다. 블리드홀의 두 번째 기능은 습도 조절. 비행기가 10km 상공을 날고 있을 때 기체 안팎은 약 70도의 온도차가 발생한다. 이 정도 온도차라면 당연히 유리창에 성의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블리드홀로 습기가 빠져나가 창문에 힘이 서리거나 얼어붙지 않는 것이다. 고심재 대표님, 이제 국내 공군 항공기 개발은 이제 T-50 이전에요. 기본 훈련기였던 KT-1을 먼저 이미 그 개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본 훈련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제 ADD가 맡아서 이제 주관해서 했던 업무였었는데요. 이제 공군으로서도 항공기 개발을 직접 이렇게 관리해 보는 것이 이제 T-50 사례가 처음이었는데 모든 계약이 체결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공군은 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 나갔습니까? 아, 예. 이제 KT-1 개발할 때는 공군은 이제 ADD 개발 부서에 파견이 몇 명이 돼서 그 뭐 엔지니어링적인 역할을 한 것보다는 공군의 어떤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비행 시험 분야는 당시에 이제 공군 조종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KT-1을 비행하는 조종사가 이제 공군으로부터 파견됐고 이제 그 정도 역할을 했는데 T-50 체계발을 이제 맡으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사실은 뭐 끝이 없는 관리의 폭을 가지고 전체를 이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처음에 그 관리 인력이 6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아까 그 라키드 마틴 분야를 관리하기 위한 해외 파견 인력 4명하고 국내에서 처음에 조직할 수 있는 인력 구성이 한 6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그 처음에 생각한 게 그 체계개발 들어가기 전에 그 체계개발 연구개발 지침인가 하는 그런 형태의 국방부에서 나온 조그만 그 지침서가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이제 체계개발 적용할 수 있는 뭔가 그 지침서나 또는 훈령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고등훈련기 연구개발 지침이라는 거를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는 걸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26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간단한 문서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개발자와 공군 관리자 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툴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 놔야 그 절차에 따라서 서로가 이제 충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14종류를 만들었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그 사업이 이제 새로운 설계 단계, 비행 시험 단계, 뭐 이렇게 후속 군수 지원, 뭐 개발 단계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게 이제 수량이 되게 많아서 마지막 제가 이제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64개의 현장 사업 관리 절차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개발 현장에는 국가연도 있었고 기술 품질원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부 부서하고 공군 간에 현장 업무 협조 절차라는 그런 절차서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정부 부서와 한국 항공관 이제 뭐 그때 삼성항공인데 지금 이제 중간에 한국항공으로 바뀌면서 가끔 내가 이름 좀 용어가 달라지는데 하여튼 한국 항공관의 업무 협조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 외에도 뭐 협력 업체를 관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 삼성항공, 지금 한국항공이 마음대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도 이제 전부 다 이 공군의 관리 폭에 범인에 들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 관리 절차, 또 이제 몇 가지 엔진 같은 경우는 관급으로 제공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제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삼성항공에서 그 지휘사로부터 사가지고 바로 이제 그 장착하는 그런 엔진이었지만, 그 엔진 구매 주체를 공군한테 맡김으로써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뭐 세금 절감 효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도 이제 비용을 최소한 절감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공군한테 일단은 공군이 구매해서 삼성항공한테 엔진을 줘서 그걸 이제 항공기 기체에 대해 통합해서 이제 비행점도 하고 하도록 하는 게 관급이 이제 엔진뿐만 아니라 꽤 많습니다. 뭐 공군에서 썼던 뭐 여러 가지 무장 장착대라든지 뭐 파일런 이런 것들은 이제 관급으로 다 제공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절차를 지켜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만 나중에 오해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그 다 좀 이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통합 비행 시험도 마찬가지로 어떤 절차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그 흐트러지고 그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들을 많이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차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인력 측면에서 그러니까 절차들은 그렇게 만들었고, 인력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한 10명 정도 시작해서 피크 때 최고치가 한 64명, 그때 이제 초도 양산 관리까지 포함해서 이제 사업 후반에 가서는 현장 관리 인력 플러스 또 공군 본부에서 이제 양산 기획 인력해서 이 사업에 투입된 관리 인력이 한 64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많지 않은 인력이죠. 많지 않은 인력으로 그 체계발 기간 동안 주요 의사결정을 한 만여 가지를 했습니다. 그 이제 그 공군 사업단에서 주요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어떤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옵션들을 선정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는데, 그 옵션들을 선정할 때 그 타당성과 그 새로 추가 옵션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아, 옵션 1 또는 B, 뭐 어떤 것이 좋다라고 판단해 주지 않으면 개발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역할을 이제 공군 관리부서가 그 책임을 지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 기간 중에 한 만여 가지를 결정했다는 것은 매일 일주일 5일 근무한다고 보면 매일 3건 내지 한 5건 사이, 4건 내지 5건 사이 정도를 매일 결정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발 전체 기간 중에. 근데 그게 이제 그 결정되는 사안은 4건 내지 5건이지만 실제로 그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카이가 됐던 뭐 이제 그 삼성항공이 됐던 항공항공이 됐던 또는 공군 내부에서 또 어떤 바꿔달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공군 운영부서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 양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전협조회의를 몇 번 해야 돼요. 뭐 많을 때는 뭐 열 번 할 때도 있고 두세 번 더 해야 될. 그러니까 사전협조회의까지 합치면 이제 그 아주 진짜 작은 인력 가지고 그 많은 의사결정들을 헤어나온 거죠. 체계개발 동안에.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때 한때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지금 한국항공 그 공장 내에 이제 공군의 사업관리 조직이 현장 관리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 체계 총괄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진짜로. 그래서 왜냐면 저녁 때 이제 뭐 회의하다고 나중에 탁 보면 결제할 게 한 이만큼씩 세 단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다 결제하지 못한 그다음 그 날 이제 한국항공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걸 다 이제 검토해서 사인해 놓고 나가면
새벽 2시 뭐 이렇게 항상 그렇게 돼서 그때 뭐 월화수 뭐 금금금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하여튼 거의 놀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그래서 이제 관리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사례도 보고 했는데 제가 여기 한 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1999년도에 미 국방부의 이제 운영 시험 평가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개발 사업들의 최종 결과물인 미국 사람들은 이제 초도 운영 시험 평가를 IOTNE라고 하는 초도 운영 시험 평가를 수행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이제 운영 시험 평가국인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4개 사업을 그 당시에 주요 국방 획득 사업 중에 34개를 발췌를 해서 계획 대비 얼만큼 뭐 지연이 됐을까 또는 계획보다 더 단축해서 이 사업을 완료했을까 하는 것들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면 보시는 그림에서 이제 수직 축은 일정이 얼마나 지연됐느냐 말았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평축은 이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또는 적게 들었느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점들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각 사업이 위치가 딱딱 최종 결과물이 찍혀 있는 건데 보면 거기 이제 1과 1로 돼 있는 게 처음에 계획한 것 범위 내에서 일정과 비용을 지켰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2.0이 기간은 두 배 또는 비용은 두 배 이렇게 들었다는 것을 이제 지켜주는 그 작은 사각형들이 있는데 미국같이 그 사업 경험이 많은 나라도 일정과 비용을 지키는 사업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34개 사업 중에 조사된 34개. 가로 세로 일 안에 들어있는 게 그렇죠. 두 개 점 찍혀져 있는 거죠. 일 안에 들어있는 게 두 개밖에 없었고요. 보통 한 계획 대비 두 배, 기간 두 배 또는 비용 두 배가 들은 것들이 한 70%가 거의 모여 있고요. 그걸 벗어나는 것도 한 40% 정도가 그거보다 더 많이 이제 기간도 늘어나고 하던 그러니까 미국처럼 사업 경험이 많은 나라들도 그런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제 티오십 개발은 그거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비용과 일정도 그렇고 이제 계획 대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가가 잘 지켰다라고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걸 보면 그 당시에 뭐 어떤 관리를 위해서 공군에서 적은 인력으로 여러 가지 뭐 아까 만 개의 의사일정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공군 관리요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아주 생생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방식이 바뀌었다. 군관리 업체 주도 방식에서 주계약 업체가 삼성항공이었습니다. 한배탄 파트너. 미국 사업도 아닌데 왜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항공기 개발 사업에 내가 돈을 내느냐. 라키드 마틴이 이제 우리나라에 F-16을 팔면서 철충 교육이라는 코를 깨인 입장인데. 막중한 책임감. 삼성항공이 티오십 항공기를 한국 정부가 아닌 해외에 수출해서 그 수출되는 비행기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로키드한테 갚아라. 피할 수 없는 위기. 돈과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직면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야말로 독배였던 것 같습니다. 성공의 원동력이다. 우리도
이 통합시험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독자 모델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아주 컸고요. T-50 고등훈련기 개발사.